저도 이제 화천대유 하도 야동님께 말씀하시기에 잠깐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PPT 봐주실까요? PPT를 저희들이 이제 화천대유 소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팩트는 이렇죠. 처음에는 LH에서 공영 개발로 하려다가 사실 이제 LH가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면서 주택공 토지업이 합병되면서 채무 개선을 위해서 제가 사업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죠.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돼서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다 자꾸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왜 시민들의 다 이익으로 가지 않은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돼서 대장동을 공영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한나라당의 김재는 의원. 민간 방식으로 가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한번 하실까요? 역시 김재는 의원. 성남시 돈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어요. 위례신도시 또 자빠 지어야 되잖아요. 또 다시 한번 봐줄까요? 다음 거. 같은 사람인데요. 성남시가 그 고용 방식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민영 방식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성남시에 있는 이제 택지개발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그게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다시 또 김재원이 뭐라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을 준다고 그럽니까? 다시 다음 아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남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014년 3월 23일께 되면 인가가 해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2014년도까지 하지 않으면 할수 없게 됐는데 여기 보면 한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은 5천억을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5천억은 이제 부채를 그 채권을 발행해서 하려고 1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안 되느냐? 뒤에 다시 봐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건 이렇게 전에 한번 봐시죠. 전에. 결국은 왜안 됐느냐? 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반대해가지고 이 5천억 예산 내는 거하고 5천억 채권 발행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은 결국 민간하고 합치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반영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수의 여러 몇 명이 큰 이익을 민간업체 비용을 받는데 왜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게 됐느냐? 결국은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도저히 공영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 2014년도에 인가가 없어지니까 할수 없이 성남시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하나인 반반 개발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얻도록 한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 바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입니다. 장관님도 이 말씀을 뭐냐면 이 의회 이 화천대유라는 데서 엄청난 많은 자금을 이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하자면 그 로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로비가 상당수 어디로 많이 갔겠나? 또 생각해 보면 상당수 이쪽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민간 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던 자기가 민간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던데 당연히 많은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그 지난번 대화본에서 했을 때 그 있나 모르겠네. PPT. 요거 잠깐 봐주실까요? 이게 보면 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던 사람들 보면 신영수 전 의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정문영 변호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입니다. 남욱 변호사도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회 부의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상당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장동 건으로 해서 큰 이익을 본 데는 결국은 이쪽 사람입니다. 토건 개발하고 토건 개발이 유착된 정치인들, 법조인들, 일로 갔을 때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께서 아마 같은 생각이시겠죠? 지금까지 송기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PPT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LH부터 시작해서 공영개발의 천명, 그리고 공영개발의 좌절,
민관 합작 이러한 부분도 지금 송 의원님 지적처럼 규명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 PPT를 다시 보여줄까요? 저기 이제 우리 권순일 대법관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그거 PPT 한번 다른 걸 띄워봐 주시죠. 다른 거 하면 권순일 대법관을 왜 만났겠느냐? 이렇게 보니 여기 이거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성문 씨가 한 얘기 중에서 그게 나와요. 왜 만났느냐? 그 당시에 송전탑 지중화 관련된 사건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예 화천대유 대표 인 사람이 날짜로는 그렇죠. 환경청에서 송전탑 지중화 이설에 대한 명령을 하니까 3월 달에 2월 달에 하니까 3월 달에 3월 5일에 만나게 돼요. 이제 성남의 뜰에서는 그 주민들을 고발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환경청에서는 5월 14일 날 2020년인데요. 성남의 뜰에 1차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합니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만나게 돼요. 다시 권순일 대법관을.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죠. 7월 달 되니까 성남의 뜰에서는 환경청 과태료 부과 처분 이의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남의 뜰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이행조치 명령 취소 환경심판을 제기합니다. 요 직후에 다시 또 만나죠. 그리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은 퇴임합니다. 그리고서 화천대 고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성남의 뜰이 일시 폐쇄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성남의 뜰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순일 대법관이 자문한 송전탑 재판 변호인들이 사임하게 됩니다. 이걸 왜 만났는지 이렇게 딱 알겠죠, 그죠? 우리가 보면. 요 다음 PPT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 송전탑에 관련돼가지고 화천대유가 있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화천대유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송전탑과 관련된 데 주변을 보니까 김정 전 새누리당 의원 소유의 1070평, 192평 땅이 있고 나경원 전 대표 일가 소유인 700평이 송전탑에서 30m 거리에 있고 이완구 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일가 소유한 196평도 송전탑과 290m 그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 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송 의원님 보여주신 이 그림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건데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